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커입니다. 갑! 자, 맨날 라면만 먹다가 좀 신박한 게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러시아식 라면 먹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 자,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도시락 라면입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자, 오늘은 이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러시아 사람들처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지 제가 생생하게 한번 맛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면에 물을 부어 왔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러시아인처럼 한번 입어보고 먹으면 어떨까? 스파시바! 자, 일단은 면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한번 마요네즈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는 형네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마요네즈 다 쓰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당량. 자, 이렇게 일단 조금만 짜서 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안 비비고 일단은 마요네즈 자체랑 면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자, 면이 어느 정도 다 익었는데요. 자, 지금 마요네즈 이 덩어리랑 면이랑 같이 한번 싸서 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요네즈 자체는 원래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참치랑 마요네즈랑 이렇게 많이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면이랑은 좀 또 처음이네요. 아, 역시 마요네즈는 모든 음식에 거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면 면발이랑 마요네즈랑 같이 먹어봤는데 상당히 기분 좋게 맛있는 맛이네요. 맛있어요. 아, 마요네즈 진해. 자, 이제는 조금 더 넣어서 국물이랑 같이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저 마요네즈 다 없네. 아, 월급 받으면 이것도 하나 사줘야겠다. 형 미안해. 형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마요네즈가 왜 없어진지 알 수 있을 거야. 월급 받으면 꼭 한 통 사줄게. 자, 이제 국물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러시아인들이 먹는 것처럼 한번 그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시바. 와, 색깔이 지금 치즈라면 있죠? 치즈라면 그 색깔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보일라나? 지금 보이나요? 자, 치즈라면 그런 색깔이 나요. 그리고 마요네즈 기름이 완전히 막 녹지는 않아요.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치즈처럼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덥다. 쓸바 쓰이바. 자, 국물 먼저. 살짝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그 일반적인 라면 국물이 아주 잘 갈아진 일본도 같다면 지금 이 국물은 조금 뭉툭한 도끼? 그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예리하지 않고 좀 뭉툭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이 들어가야 역시 맛있네요. 뜨거워. 도시락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진 한 젓가락, 두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아요. 크게 한 젓가락 떠가지고 일단 면발부터 혼내주겠습니다. 그 치즈라면 같아요. 그 특유의 고소함이 라면 국물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칼로리가 엄청 폭탄일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추운 지방이니까 조금 열량을 보존하려고 많이 먹는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일단 맛은 있는데 다이어트 하기에는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라면을 끝내고 이제 이 국물에 밥까지 한번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가져왔습니다. 스파시바. 자, 물론 밥도 제가 아는 형네 집에 쌀로 만든 밥입니다.
뭐 밥 정도야. 뭐 야박하지 않겠지 그렇게? 자, 이렇게 밥을 넣고 한번 이 국물에 밥을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연한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좀 주황색? 크레파스 맛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쳤다 이거. 이거다. 아, 면발보다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와, 마요네즈에 그 참치 넣어서 밥 비벼 먹는 그런 느낌도 나요. 와, 진짜 맛있는데? 자, 이렇게 밥까지 말아서 다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지만 살찔 것 같은 맛이다. 그 개인적으로 복날 있죠, 복날. 복날에 돈 없을 때 이거 먹으면은 기력 날 것 같아요. 한 800원 정도 할 거예요. 800원에 마요네즈에 밥 먹으면 한 2,500원? 마요네즈는 집에 있다는 가정하에 한 2,400~2,500원 할 것 같은데 싸게 먹을 수 있는 기력 회복 음식이 아닌가. 굉장히 고칼로리에요. 오늘 러시아식 라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살아남았습니다. 이상 투스브레이크였습니다.